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은 이전에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유럽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죠. 전략적 대전환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강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대러 방어, 대중 견제, 인도태평양 진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큰 안보 위기를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2월 22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도네츠크, 루한스크 두 개 공화국의 독립을 전격 승인한 이틀 후인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죠. 이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력 분쟁이 발생했는데 2022년 내내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의 무차별적 폭격, 미사일 공격, 공습 등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와 대규모 피난민 발생으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며 유례없는 고강도 대러 제재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죠. 이에 러시아는 대유럽 에너지 수출 중단 등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2년 겨울 유럽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가까스로 기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걱정은 덜하게 되었지만 에너지로 인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 군사 안보 측면에서 모두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부터 꺼야 했죠.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보면요. 먼저 집단별로 2022년 1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20일 기간 동안 EU 기구와 EU 회원국이 총 518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최대 기여 집단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478억 달러로 2위죠.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의 합이 135억 달러 정도인데요. 기타 국가 그룹의 나토 국가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전쟁에서 서방 세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 규모 를 생각해본다면 미국보다도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얼마나 크냐면 개별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이 압도적인 1위지만요.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살펴보면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에스토니아는 GDP의 1.1%를, 라트비아는 GDP의 0.9%를, 폴란드는 GDP의 0.5%를, 리투아니아는 GDP의 0.5%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이 유럽이기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유럽은 냉전 종식 이후 추구해온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진을 통한 평화 도모를 전면적으로 수정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유럽 각국은 군사력을 다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안보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으니까요. 당장 유럽 각국은 대부분 GDP 대비 2%대의 국방비 증액 목표를 잡기 시작했고요. 무기 도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은 국방력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번 전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신냉전을 준비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유럽에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유럽 군사력의 강화는 그대로 러시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경기 침체와 고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럽에서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부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 총선에서는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구구파 마린 르펜이 약진하였고요. 스웨덴에서는 네오나치의 뿌리를 둔 구구정당 스웨덴 민주당이 20% 이상의 득표율로 원내 제2정당에 올랐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전 독재자 무솔리니를 계승하는 구구정당에 조르지아 멜로니가 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였죠.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의 세력들이 유럽에서 하나둘 나오고 있으니 유럽은 더더욱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커졌습니다. 나토는 2022 전략 개념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면서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파트너이자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세력을 공식 규정한 것이었죠. 이로 인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당장 2022년 나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 회의에 참여한 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죠. 물론 미국이 주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유럽도 중국에 대한 견제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도 대중견제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다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태평양이 유럽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인도태평양의 글로벌 경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상승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높기도 하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의 주요 교역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유럽 각국은 이 지역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유럽, 인도태평양 간 교역의 대부분이 해양 수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도 인도태평양의 해양 수송로가 갖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의 해양 안보 문제는 유럽의 경제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형태로 간헐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중국 인근 해역으로 유럽 해군을 보낸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대중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인도태평양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해군을 보내게 된다면 그만큼의 안보 공백이 수반되게 됐고요. 충분한 이득이 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해군력을 동원해 인도태평양으로 진출을 잘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 유럽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게 되었고요.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해군을 보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당장 인도태평양으로 조금씩 해군을 파견하는 국가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유럽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혼란상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유럽은 다시 군사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진출을 공언했습니다. 냉전시대 때 유럽이 한 축을 맡았던 만큼 신냉전시대 때도 유럽은 한 축을 맡아 지속적인 경쟁을 이어나갈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럽과의 폭넓은 협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건데 분명 유럽 해군과 한국 해군 간의 해상훈련도 5년 안에 큰 규모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유럽의 혼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